자, 이제 이지슬레이더를 어떻게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대가 이렇게 한 4-8짜리로 한 개가 있으면 큰 뜻판을 평자로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00이 넘는 뜻판 같은 경우는 또 보조 작업대가 한 개 더 있으면 그걸 좀 벌려갖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해주는 X축 프로파일이 1m, 20, 1m, 20으로 해가지고 4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2개씩 1m, 20, 2개를 붙여가지고 2m, 40을 만드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세 줄이 있는데 제일 밑에 줄하고 제일 위에 줄 양쪽으로 4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1m, 20을 이걸로 쪼아주시면 아주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2m, 40이 고정되면 요런 홀드를 이용해가지고 클램프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한쪽부터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작업대 폭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설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자, 설매는 인서트 넛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매가 설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매를 먼저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고 고정을 해야 될 부분. 고정해야 될 부분. 여기에다가 X축 설매가 두 개입니다. 이 X축 설매 두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저기를 먼저 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X축 설매를 고정하는 거는 요 볼트 두 개와 레버 두 개 요걸 사용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X축 설매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요 글씨가 뒤집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글씨를 거꾸로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다 인서트 너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샘스 볼트이기 때문에 스프링 와셔랑 와셔가 같이 되어 있는 볼트입니다. 그럼 그거를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럼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을 맞추느냐? 이쪽 편에 송판 같은 걸로 좀 길이가 긴 송판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딱 하면 직각도 딱 맞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요걸 쪼는 거예요. 여지로. 그러면 이게 쪼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 레버 두 개로 이쪽 패널을 고정을 시킵니다. 저기는 한번 고정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거고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이 작업대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거꾸로 받도록 해가지고 와셔가 있는 상태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요거는 지금 이제 움직일 수가 있잖아. 이 작업대 폭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뒤집어요. 뒤집고 저거를 홈에다가 한쪽 펜을 끼우고 그리고 이쪽 펜은 지금 땡길 수가 있죠.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딱 편하게 고정이 됐으니까 이 설매를 이렇게 태우면 되겠죠. 자, 이거를 밀어도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는 건 제가 제공하는 여기 실리콘 완충제를 뒤에 또 접착제가 있습니다. 와시하고 끼워가지고
딱지가 밑에 넣도록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쪼아주시면 네 군데를 쪼아주시면 이게 완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설매가 고정이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라우터에는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그러면 라우터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에 이렇게 라우터 플레이트가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십자 드라이브로 요거를 풀어요. 풀고 여기다가 이제 라우터를 장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라우터를 장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제공해드린 요 네 개 볼트를 갖고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쪽이 되도록 하려 그러면 여기 로고가 있는 쪽이 오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세 가지의 라우터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쉬 라우터는 삼각형 형태로 하나 둘 셋, 요게 보쉬 라우터 거예요. 세 개 볼트 세 개를 하고, 그리고 요 안쪽 볼트는 맞게다는 네 개씩 되어 있는데 안쪽 구멍은 M3600M 그 라우터가 되고, 조금 더 큰 바깥쪽 구멍은 RP2300이죠. 그걸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앞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위치를 맞춰. M3600M이나 RP3000 같은 경우에 볼트 자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오늘 구멍을 보면서 대략 맞춰 놓고 손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 선에 라우터가 고정이 됐죠. 그럼 요게 이제 앞쪽이 어떻게 되죠? 마크 앞쪽으로 그런 것이.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집진을 해야 됩니다. 집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오던 이 집진 흡입 노즐이 보면. 구멍이 너무 커요. 구멍이 너무 커서 일로 흡입을 할 때 이어서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밑에 집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구멍을, 이 큰 구멍을 요 크기로 줄여두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 걸릴 수 있는 호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끼어가지고 끼워서 딱 물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홈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넣고 요 고무링도 다시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나서는 여기에 맞춰서 이게 집진 뒤쪽으로 되겠죠. 앞에 호크가 이렇게 잠기고 그 구조물의 위치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그는 거. 그러면 이제 흡입 노즐도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반 청소기를 꽂으려 그러면 바로 꽂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 청소기를 꽂을 수 있도록 이런 아답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놓으면 되죠. 이 아답터가 있으면 우리 청소기를 바로 꽂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흡입 노즐 아답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흡입 노즐을 다 꽂았으면 이번에는 집진 브러쉬를 설치해야 됩니다. 집진 브러쉬를 설치할 때는 자, 요 밑에다가 집진 브러쉬를 설치를 하는데 브러쉬 베이스를 여기 보면 요 자체에 다 탭을 내놨어요. 여기 보면 양쪽으로 요 형태가 있고 직각되는데 양쪽 작은 구멍이 있죠. 거기다가 딱 맞게끔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걸로 구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밀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브러쉬를 깔아야 되겠죠. 제가 제공해드린 이 브러쉬를 넣고 이게 운동을 할 때 쉽게 벗겨지지 말라고 이 밑에 쇳대도 상당히 굵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상당히 부드러운 모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져도 그렇게 라우터자체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요 비트를 체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길이가 안 나오니까 한 최소한 한 2cm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넣고 나서는 잠가줍니다. 자, 다 됐으면 좀 무겁습니다. 슬링에다가 태울 수 있겠죠. 이제 다 된 거죠. 자, 이렇게만 되면 이제 떡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각각의 액세서리들을 설명을 할게요. 박스에 보면 요 고무는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인서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무를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설매가 움직이면서 설매가 떨어지거나 충격이 덜할 수 있도록 고무발을 여기다 고정시키라고 여기 고무발 4개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안쪽에 이제 이 스토퍼입니다. 스토퍼. 여기도 보면 인서트가 다 들어있어요. 두 개씩 들어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두 개씩 들어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퍼를 이용하는 단순하게 사용하는 스토퍼입니다. 와셔를 넣어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조이시면 라우터가 이렇게 오다가 요거를 넘어가지 않겠죠. 여기서 스토퍼가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걸로 말고 작은 브라켓이 있는데 그 작은 브라켓들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게 이 중간에 있을 때 양쪽으로 해서 고정을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정밀 작업할 때 떡판 작업을 할 때는 그 필요가 없겠지만 이 떡판 작업할 때는 좌우로 조금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템플릿 찍을 사용할 때는 정밀해야 되니까 이런 걸 갖고 브라켓이 있잖아요. 작은 브라켓 그거를 여기다가 채우고 여기는 피스 구멍을 들어가면 이게 흔들리지 않겠죠. 여기 보면 인서트 너트 채워가지고 이걸 고정을 시키고 여기다 피스로 해놓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양쪽으로 한 두 개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걸 안쪽으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작업대 중간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작업대 중간에 설치하려면 그 브라켓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피스를 하고 이러면 이게 위치가 고정이 되겠죠. 그런 위치 고정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많은 한 8개 정도 될 겁니다. 작은 거. 다음에 이제 남았는 게 요거는 이제 고정용 팩이거든요. 고정용 팩은 뭐 이래 해도 되고 뭐 이래 해도 되고 뭐 사용하고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일자 형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얇은 걸로 했냐 하니까 요걸 요렇게 깎아야 될 부분보다는 작게 해야 되겠죠. 비트 날 손상되니까 밑에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피스를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개만 하면 돼요. 여섯 개를 드렸는데 네 개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동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게 부품이 뭐가 남냐면 이게 이제 이 설매를 이용할 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스토퍼를 X축 스토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움직이겠죠. 설매를 하고 나서 이걸 들고 움직이고 내가 원할 만큼 움직이고 또 갖고 원하는 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움직이면서 갖고 그런 스토퍼를 사용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이지설 레드가 설치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떡판을 한번 또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밥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론이 같은 걸 경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이클론은 비싸니까 그래서 매듭도 안 하시더라도 요 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사이클론을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동이 되면 또 좋겠죠. 그리고 속도는 제가 지금 3도 속도 3 정도로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한 3, 4 정도는 보니까 작은 비트를 할 때 좋고요. 사실 이 고속으로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1단에서 2단 정도 사이 그 정도가 속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 맞춰서 스토퍼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여기 부서질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도 정해놨죠. 내려가는 걸 정해놨는데 그 위치가 여기서부터 한 지금은 한 2mm 정도 깎기 2, 3mm 정도 깎이도록 해놨어요. 자, 그리고 끝까지 눌러가지고 브런지 노브를 잠가야 되겠죠. 브런지 노브를 잠근 상태에서 가공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스토퍼를 잠갔다 풀었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속도도 1단에서 2단 사이 고속으로 하지 말고 자 일단 내가 여기서 깎으려고 하는 곳에서 멈춥니다. 항상 부재하고 라우터하고 떨어진 상태로 가공을 시작해야 돼요. 지난번에 또 댓글로 보니까 제가 일부러 내가 중간에 멀리 놔놨어요. 그러면 이거 짝대기 같은 걸로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많아요. 저쪽편에도 있고 뭐 스프링을 연결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열쇠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열쇠고리를 하나를 제가 이런 뭐 막대나 이런 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걸 수 있겠죠.